화창한 봄날 ACD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의 디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창한 봄날 ACDC에 대해서 ACDC랑 화창한 봄날이랑 뭐 관계가 딱히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안 그렇습니다. ACDC 뭐 선생님이 사실 즐겨 치시는 여러 플레이들 중에 ACDC가 상당히 지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선생님과 이 뭐 말콤 형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뭐 그런 네 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네. 그런 기타리스트이자 밴드인데 ACDC가 사실은 그 밴드 이름 굉장히 성의 없게 지었죠. 이제 교류증요. 네, 말콤 형이 이제 그 누나, 친누나가 가지고 있던 재봉틀을 네. 이렇게 살펴보다가 거기에 ACDC라고 써 있는 걸 좀. 보고 그거를 교류증류라는 거를 알고 쓰지는 않았겠죠. 당시에 네. 당시 그 이름 만들 때가 앵거스 형이 18살, 말콤 형이 20살 이때였으니까 네. 그냥 뭔가 오 그럴싸한데라는 느낌으로 그냥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교류증류라는 게 전 세계 밴드의 거의 뭐 최종 정상에 네. 올라서는 밴드 네임이 될 줄이야.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 모든 앨범 판매량을 ACDC가 다 1등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이제 5천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던 그 백인블랙이 사실 아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언맨 1의 네, 인트로 곡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노래를 이게 ACDC의 노래로 알고 계시는 거 분들 보다 오히려 아이언맨의 삽입곡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예전에 그 밴드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네. 분들은 그 노래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이번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을 해서 지금 개봉 한 10일 정도 되는데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성적을 네. 거두고 있잖아요. 그 10년의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시작을 해줬던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백인블랙이 그만큼 뭔가 어쨌든 컨텐츠 영향력이 정말 뛰어난 그런 음악들을 하셨고 그렇죠. 또 가장 이 ACDC의 포인트가 뭐냐 그리고 말콤 형의 그런 연주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쉽다는 거. 쉬워요. 귀에 착착 감기는데 연주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아 리프를 잘 만든다는 게 어떤 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바로 그런 음악이 그렇게 만들어야죠. 네, ACDC의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콤 형이 2017년에 이제 치매로 투병을 하다가 자택에서 네. 이제 사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했었죠. 정말 전설이 딱 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콤 형 시그니처를 하면서 오랜만에 ACDC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러면 ACDC를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저 뭐 하이웨이 투 헬부터 좋아했으니까 그 브라이언 존슨 말고 네. 백인 블랙을 불러고 지금까지 쓴 브라이언 존슨 말고 그 전에 그 사람 이름 뭐야? 그 사람 있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말콤 형이 이거 말고도 그레츠를 여러 개 쓰는데 죄 이모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예. 뭔가 있잖아요. 그 망가진 거 버릴 거 준 게 아니고요. 예. 원래 이렇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디자인이긴 합니다만 편안하게 정말 사시는 무슨, 사람. 예, 다 갖다 그냥 다 갖다 뽑아 놓고 예. 다 갖다 막아 놓고 이게 다 있으면 말콤 형이 뒤에서 리듬 기타 치는데 이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바꿔도 아니, 재밌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좀 뭐 덮개라도 하나 이쁘게 좀 덮든가. 아 이게 뭐 이게 이렇게 솔리드 기타처럼 생겼지만 할로우 바디입니다. 네. 이 속이 다 보여요. 그렇습니다. 참 약간 쌤이네요 여기, 네. 여기 있는데. 뭐랄까 이게 아, 참. 막 갖다 쓰네요. 아니 왜 이렇게 레전드들 중에 기타 막 갖다 쓴 사람들이 많지? 다 이 지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가볍긴 어디에 가고요? 이게 어떤 약간 좀 이런 그러니까 겉 외관이 레릭이 된 건 아닌데 예. 파츠계의 로리 갤러거라고 말이 됐어요. 파츠계의 로리 갤러거. 뭐 다 갖다가 집어 예. 빼고 예. 다 막아놓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가격이 389만 원. 어우 비싸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레츠의 G6131 모델이고요. 네. 마이 말콤 영 시그니처 Z 모델입니다. 그래서 MMYS 좋다. 모델이고요. 멋있어요. 요게 지금 건속가가 486만 2천 원에 20% 할인이 적용돼서 389만 원인 거고요. 메이드 인 재팬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101.5cm, 무게는 3.14kg, 그리고 두께는 47mm. 네. 그리고 9프렛 뛰뚤레 12프렛에서 이미 벌써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 9프렛을 댔는데 75 정도 나오니까 그냥 적당히 노멀한, 그냥 네, 노멀한 네. 심하게 두껍거나 그렇진 않고요. 탑에
메이플이고요. 네. 네, 체인버드 마오가 예, 그렇죠. 뭐 네, 그렇겠죠. 뭐 다 구멍이 다 뚫려 보입니다. 있어서. 네. 네 개는 마오가 아닌 스탠다드 U쉐입 네 개 세미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 머신은 쉘러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은 에본이고요. 지판 공률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5mm입니다. 22 전부 프렛에 TV 전수 파워트론 픽업이 장착이 예. 되어 있고요. 저거 하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볼륨 마스터톤 볼륨 마스터톤 마스터 볼륨 네 그렇습니다. 볼륨 마스터 볼륨 마스터 볼륨 마스터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가 그렇지 60Z 비브라토 Z 비브라토에서 네. 이제 암을 꽂으면 되는데 뭐, 앵간하면 네, 하지 그쵸. 마십시오. 네 하지 마십시오. 확 틀린다. 네 하지 마세요. 네 그냥 뭔가 원래는 말콤 형도 이거 안 씁니다. 네 원래는 그러려고 만든 기타가 아닌데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기타. 네, 네. 자, 그 뒤쪽에 또 그 거기다가 비브라토에다 또 랩어라운드를 해놨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려갖고 네. 아휴 정말 아, 이거 참 아휴 그냥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또 막... 이거를 또 이렇게 꽂아갖고 이렇게 하면 또 그 느낌이 또 안 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된 대로 하시고요. 이거 쓰시다가 이거 귀찮으면 이것도 막 막으세요. 이거 네, 그렇죠. 빼버리고 네, 이거 하나 뭐... 있으면 되니까. 네, 다 뜯어갖고 빼시고 뭐 톤 줄일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서. 없어요. 네, 그 네, 그리프 치는데 톤을 네. 줄여. 네.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기타입니다. 마이 말콤형 시그니처. 불편하고 할 수 있는 범주도 굉장히 적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한 기타. 어차피 이 소리밖에 안 나 이러면서 네. 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영프렛이 있어서 참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영프렛이 착, 있습니다. 영프렛 있는 기타 저희가 몇 번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옛날에 저기 그 브라이언 메이 모델도 영프렛이 네, 있었죠. 토니 네. 아이오미도 영프렛이 네,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영프렛이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좀 독특한 감성을 갖고 있는 기타리스트들이 영프렛을 선호하는 경우를 좀 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잘했어요.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You Shook Me All Night Long 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AC/DC 사운드의 핵심은 코드 D에 있습니다. 네. D 코드를 이렇게 잡죠, 통상. 네. 자, 이렇게 잡으시지 마시고 두 개만 잡으세요. 네. 두 개만 잡으시고 add 9이 되는 거죠. 네, add 9. 그래서 1번 줄을 죽이시고요. 네. 자, F샵을 칠 때도 있고 안 칠 때도 있으니까 엄지 손가락 항상 대게 죽여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칠 때도 있고 안 칠 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D로 생각해 보면 D, E, F, G, G가 요게 주겠죠. 네. 자, 요것도 두 개만 잡고. 네. 그러니까 G를 페달 톤으로 깔고. 치시면 인트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딴 톤 마샬 클린턴 참 그 옛날부터 리뷰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기타군요. 야 들려줄 거 없네요. 뭐 끝났는데 벌써 뭐가? 자, 그래갖고 없어. 그 다음에 네. 이제 벌써 끝났습니까? 네, 예. 이제 디스토션을 넣고 네. 뭐 이제 팬더에 레드락을 네, 넣고 레드 자 네. G를 또 이렇게 약식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네. D 잡은 요 네, 개만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약지는 항상 여기 고정이고요. 네. G 이게 C, G, C, G 친 거예요. 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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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마샬로 바꿔서 야 이제 리프 참 잘 만들어요. 아, 정말 저렇게 단촐하게 어떻게 귀에 착착 감기죠. 자, 그다음에 마샬 게인이고요. 8이고요.
간단하죠? 이게 정말 AC/DC의 그런 리프를 듣고 있으면 그 속이 후련해지는 후련해지죠. 그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게 그게 이 AC/DC의 그 시원시원한 어떤 이 리프 메이킹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럴 리프는요 뭐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정말 단촐하게 톤 세팅해놓고 그 톤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냥 드러머도 뭐 이렇게 두둥두둥두둥 이렇게 치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 음악을 베립니다 좀. 자, 오늘 이렇게 말콤 형의 사운드 모니터를 쭉 해봤고요. 그러면은 약간 AC/DC 스타일의 그런 진행감에 좀, 맞춰가지고 좀 무뚝뚝한 반주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할 게 첫 패턴은 C에서 B플랫 C, B플랫 FG 그 다음에 F, G 그 다음에 C, B플랫 F 그 다음에 A플랫, B플랫 1, 2, 3, 4 잘해봤습니다. 아이 좋네요. 기타 좋네요. 네, 네. 기타 좋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네. 이 소리가 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콤 형의 그레치 시그니처 Z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그레치에서도 이런 감성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저 뭐랄까 곧 버릴 것 같은 네, 기타에서 이런 사운드가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도 참 말콤 형 시그니처만의 그런 감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파츠계의 로리 갤러거. 네. 네. 거의 뭔가 네. 벌집 아닙니까? 거의 그 정도면은 비상금도 충분히 숨길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네, 비상금째로 버려버릴 수도 있는 예, 네, 그런 기타. 네, 시청자 전표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전표 2421화에 빈티지 모디파이드 스트라토캐스터 HSS 인디언 로럴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깁더 스트라토캐스퍼님 스콰이어 빈모 유저로 역시 스콰이어 빈모는 이 가격대에 사에 제맞은 것 같습니다. 빈모 빈티지 모디파이드를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네 위에서 G20 말씀하셨는데 빈모가 정점 찍었던 가격을 생각하면 지금 매우 훌륭하거든요. 가격 대비 사운드를 생각하면 저는 스콰이어 빈모 플러스 앰프 게인이 G20 플러스 TS9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줄평 가정식 스테이크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좋은 한줄평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해주세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AC/DC 정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AC/DC 정신 네, AC/DC 스피릿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C/DC 스피릿 저는 사람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야 진유 아니면 교류지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런 뭐 좋은 음악들, 트렌디함을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아, 그렇죠. 과거에 좋았었던 그런 명곡들과 또 이런 AC/DC같이 어떤 하나의 그런 와. 진짜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음악들을 또 한 번씩 들어보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와 직류하고 과거와 교류하라 해드립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그게 다죠 뭐. 네. 그게 우리가 뭐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 이유 중에 하나죠. 아 그렇습니다. 결국 뭐 굉장히 철학적인 마무리를 네. 하게 되네요. 기타가 아주 간단하고 좋습니다. 네, 이게 다 재봉틀에 써 있었던 그 한마디 때문에 네. 수많은 사람들이 389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뭐 가성비가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야, 근데 잠시만요. 때문에 멋있죠? 선생님은 멋점수 9.0, 네. 저는 8.0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도 은근히 고득점이에요. 근데 은근히 고득점이기는 해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말콤 형에 대한 좀 약간의 헌정 느낌이 살짝 있어요. 점수가. 네. 이게 여러분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가 불편하고 뭐가 단점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괜히 너무 뽐뿌 받진 마시고 네, 네. 뭐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하는 AC/DC 말콤 형 시그니처 Z 아주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이쁘네. 많이 치시던 리프를 또 아예 말콤 형 시그니처로 다시 또 들어보는 그런 기분도 참 쏠쏠했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이런 아티스트 시리즈, 도대체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치는 거야 싶은 그런 아티스트 시리즈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